별에 밥 먹는 거예요. 할아버지가 빈 그릇을 챙겨 들고 향한 곳은 바로 화장실. 특이하게도 주방이 아닌 화장실에 싱크대를 두고 쓰고 있다는데요. 안 갖다 놨지? 안 가진 것 같더라. 물 꽂아야지. 40여 년 전 이곳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화장실 겸 주방으로 쓰고 있습니다. 화장실을 주방으로 쓰세요? 화장실 겸 저거 자는 데지 뭐. 거기 살아도 언제 그냥 이제는 물에 맞게 살면 돼요. 나 키워준 큰오라버니 같은 말이요. 왜 그런지 알아? 아, 물러게 해. 그런데 아이고.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? 아, 물 꽂으라고! 할머니 호통에 재빨리 집 밖 하우스를 살피는데요. 빠졌네. 아, 뒤에 호수가 빠졌구나. 어쩐지. 아이, 물 꽂으라고 어디가! 아이고, 그 여기서 꽂아야지, 옆방에서. 노란 거. 너한테 꽂아야 된다, 그거 안 나와주세요! 이게 빠졌구만. 근데. 화장실에서 물을 쓸 수 있도록 연결한 호스가 빠진 건데요. 세월 따라 낡은 집은 손 볼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. 근데 갈까요? 여기 물 빠져서 물 처리 못 깎는 거예요. 호스가 빠졌어요? 그래도 수리를 해야 하는 큰 문제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. 이제 물 나올까요? 물 나오는데? 아이고, 나 지금 나와. 이 뽑으면 저 호수로 해서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이 모자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물이 와 따라와요. 왜 그렇게 연결했을까요? 그전 있었는데. 안 돼요, 안 돼요, 그건. 아, 집에도 그러면 수도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, 집에는? 이게 아니다, 이렇게 저리 만들어 있었는데, 그게. 고장났어요? 예. 고장나서 안 돼. 그래서 밖에서 끌어다 쓰시는 거예요? 예.